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위에 뜨끈한 청국장 한 스푼 척 얹어서 비벼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거든요. 지금부터 청국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거 알려드릴게요. 먼저 돼지고기를 좀 손질해 주셔야 되시는데요. 저는 앞다리살 한 100g 정도 썰어서 준비해 줬는데 작게 썰어주세요. 왜냐면 청국장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약간 작은 게 조금 더 비벼 먹기가 더 좋거든요. 냄비에 손질한 돼지고기 넣고 김치 국물 쭉 짜준 신김치 넣어주세요. 들기름 한 바퀴 두른 다음에 조물조물 버무려주세요. 김치찌개 하듯이 김치랑 고기를 재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버무린 다음에 옆에 놔주시면 되세요. 청국장찌개에 애호박 빠지면 서운하죠? 애호박 약간 동그랗게 잘라준 다음에 4등분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대파의 경우는 반을 잘라주세요. 근데 이게 반 자른 게 너무 크다? 그럼 다시 한번 반을 자른 다음에 작게 쫑쫑쫑 정말 작게 썰어주시면 되세요. 양파 역시 작게 썰어 줄 거예요. 약간 채를 써는데 좀 굵게 채 썬 다음에 이 채 썬 부위를 작게 잘라서 준비하시면 좀 더 편하게 손질이 가능하세요. 청국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비법 중에 하나가 물을 넣는 거예요. 왜 된장찌개 끓일 때도 물을 넣으면 맛있잖아요.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물을 요즘 특히 요즘 무가 수분 많고 달아요. 그래서 무 준비해 주셔서 작게 나박나박 썰어서 작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이 작게 썬 무는 아까 김치랑 고기 버무린 냄비 있죠? 그 안에 다 넣어주세요. 김치랑 고기 그 다음에 무가 들은 냄비를요 인덕션이나 가스불을 올린 다음에 중불 유지하면서 달달달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볶냐면 고기가 익을 정도로 볶아주시는데 이때 눌러붙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어주면서 볶아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고기가 익으면 여기에 물이나 육수 500ml 넣어주세요. 한 소끔 끓이면서 중간중간 떠오르는 거품은 좀 건져내 주시는 게 아무래도 국물이 말끔해요. 이렇게 한번 바글바글 끓어오르고 거품을 제거한 청국장 찌개 베이스에 우리가 손질한 채소들 있죠? 그 채소들을 다 넣어주세요. 다 넣고서 한 번 더 한 소끔 끓여주시는데 제가 냄비를 좀 작은 걸 썼나봐요.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냄비를 교체했는데 하실 분들은 냄비를 약간 양을 가늠하셔서 조금 더 큰 냄비를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으실 것 같아요. 한 소끔 바글바글 끓여서 그 다음 이제 청국장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청국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동생이 맛있다고 사다 둔 청국장인데 이게 4인분이에요. 딱 이 정도 양 괜찮더라고요. 끓어오르는 청국장찌개 베이스에 이 청국장을 다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정말 맛있는 비법 중에 하나가 된장을 약간 섞으면 간도 맞고 맛있거든요. 된장 약간 넣어서 이렇게 정말 이 상태에서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 한 번 더 부글부글 바글바글 끓어오를 정도로만 한번 끓여주세요. 청국장 맛이 우러나오면요. 여기에 두부 반모 정도 4인분이라서 한 모는 좀 많더라고요. 반모 정도 넣어서 약간 이 상태로 정말 한 번만 더 끓이면 청국장찌개는 완성이에요. 약간 걸쭉한 느낌의 맛있는 청국장찌개가 완성이 되었어요. 정말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